자,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각당 후보들이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. 특히 두 야당의 주도권 경쟁이 뜨거울 텐데요.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. 한신구 기자입니다. 두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은 상대 당의 핵심 인물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천정배 공동대표를, 국민의당은 이용섭 공약단장을 누르면 광주에서 8대 0 완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상대를 꺾어야 하는 특명은 양양자와 권은희 두 여성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. 저는 생소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참 그게 좀 난감합니다. 그 사람들이 뭐 거기서 그 반찬에 그 나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른바 듣보잡 논란을 불러온 더민주의 전략 공천과 새 인물을 말해놓고는 거꾸로 가버린 국민의당의 현역 공천. 어느 당이 더 잘못했나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. 후보에 대한 평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총선 이후 전국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표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 어느 세력에 표를 줘야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여론조사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는 20대, 30대 요 계층의 정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고,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젊은 유권자와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배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 밖에도 호남 이외 지역에서 야권 연대가 성사되는지, 또 실패한다면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.